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네, 오유TV 와. 그래서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데 로봇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로봇 수술.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이 로봇 수술의 표현이 이상하죠. 로봇이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건데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 로봇 수술은 뭡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특정 회사의 장비의 이름이 이제 로봇인 거잖아요. 다빈치라는 그 미국 회사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좋은 내시경 기계죠, 그죠? 좋은 복강경 기계? 복강경 기계? 복강경 내시경 기계. 그게 이제 바깥에서 콘솔, 바깥에서 이제 외부에서 조작을 할 수 있죠. 그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치 바깥에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조작을 하니까 로봇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고, 원래는 이렇게 골반 쪽,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쪽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그 내시경을 삽입해서 복강경을 삽입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처음에 또 개발된 의도는 그런 전장에서 의사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으로 수술을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의 그 질환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확대되면서 결국은 유방까지 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유방 로봇 수술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네. 일단 로봇과 복강경의 차이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복강경은 그냥 팔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은 이게 관절들이 다 생기니까 그러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표현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속에 들어가서 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컨셉에서 똑같다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복강경 수술입니다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네, 이제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한다. 근데 유방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잉? 약간 이런 마음. 처음에도 그랬잖아, 우리도. 왜냐면 뱃속은 이제 배를 크게 째지 않고 구멍을 내서 하는 거는 이제 상처가 작고 그 다음에 회복도 빠르니까 의미 있다 싶은데, 일단 복강경으로 유방암을 안 됐었잖아요. 아, 복강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써왔지만 네, 하는 분들이 있었었죠 사실. 내시경으로. 내시경 수술. 내시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뱃속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기구로 바깥에서 조그만 구멍만 내고 가슴을 떼는 작업을 하던 게 이제 로봇 다빈치 수술까지 온 건데, 제가 이제 외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하세요?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하세요? 장점? 네. 이거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야? 제가 왜냐면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야 사실 로봇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 전까지 로봇 얘기를 들었지만 로봇이 비싸거든요. 비급여고 하니까. 설비가 비싸고 네. 건강보험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90년대 유행하다가 타다가 2000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타다가 확 죽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래가지고 거의 하는 데가 좀 한정적으로 있었는데, 저는 로봇 수술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질 않고 점점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해봤더니 왜 하는지 알겠어요. 왜 해요? 왜 하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상처 안 보이게 하려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유두에서 태서 봤을 때 보이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흉터가. 네. 근데 로봇으로 하면은 이 옆선, 이 겨드랑이 선으로 우리가 하니까 앞에서 보면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없는 게. 제가 처음 한 분이 젊은 환자고. 저랑 했죠. 네. 그래서 상처가 없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선 하나 없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일까 했는데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선생님이 또 예쁘게 확장도 조금 더 키워주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떼고 나서 이 피부 상태도 좋고 하니까 확장하기도 좋고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이제 아직도 외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흉터가 작고 안 보인다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거고요. 아, 그래요? 이 유방의 껍질의 상태가 네. 너무 좋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이에요. 맞아요. 이 유방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논문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왜 로봇은 왜 문제가 안 생기죠? 절개가 멀잖아요. 절개가 멀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항상 문제되는 거는 절개 주변에서 문제되고 절개가 유두나 유림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서 뭔가 이제 스킨 상태, 피부 상태가 네크로시, 괴사가 오고 문제돼서 결국은 뭐 보형물을 뺀다든지 또 감염돼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얘가
안 죽어요. 엄청 보송해요. 그래, 이거 저 심지어 요만큼밖에 안 째잖아요, 요즘 우리가. 얘가 문제 생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로 문제가 생겨도 약간 한꺼풀 살짝 벗겨지는 정도, 젖꼭지 부분이. 그 정도만 일어나지. 이게 뭐 그냥 우리 흔히 보는 막 잘라내고 다시 꾸며야 되고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큰 걸 넣을 수 있고, 특히나 반대편 확대를 할 때 한 번에 가는 걸 과감하게 시도하죠. 좀 크게 넣어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처음 저도 이제 흉터가 여기 조그맣게 내는 거가 포커스인가 보다 해서 이거를 왜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이제 점점 과감해지는 거야. 이게 괜찮으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대하세요. 제가 확 키웁시다. 한 번에 확장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더 자신 있게 나가게 된 이유는 이 로봇 수술이 유방의 껍질을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해주는 장점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 로봇을 하는 그룹들 선생님들이 그렇죠.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애널스 서저리 되게 유명한 잡지잖아요. 네. 거기 외과 학회지에 냈어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런 수술 직후에 그런 합병증이나 유방의 모양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들이 모여졌으니, 그럼 앞으로 이게 암의 생존이나 암의 경과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4년 얼마 안 됐죠. 이제 유럽에서 시작한 게 지금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 10년 정도까지는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암의 재발이나 경과에 있어서도 다른 우리가 오픈해서 수술한 거랑 큰 차이가 없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10년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로봇에 보수적인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질환별로 상당히 까다롭게 묶여 있어요. 우리는 로봇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는 질환별로 로봇을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사실 보수적이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로봇을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 FDA에서는 로봇 유방 수술은 주의하라고. 그렇죠. 근데 또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잘 보이죠. 피가 나가지고 이제 혈관을 잡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 큰 혈관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지져도 되는데 사실 별거 큰 거 아니지. 엄청 조그만 거예요. 사실은. 확대가 돼가지고. 내 눈이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확대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맨눈보다는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고. 명윤 선생님도 얼마 전에 다 마스터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아니 로봇을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로봇은 유방 수술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근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내방적 수술 시작을 했다가 상피내암을 하다가 요즘엔 사실은 좀 더 진행된 분들도 로봇을 이제 점점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재발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수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하나 한계점이 있긴 있죠. 피부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 유두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로봇 수술을 하는 게 좀 의미가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는데 유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유두만 딱 떼고 겉에 있으면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을까요? 유방의 껍데기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뭐가 하나 구멍이 생기는 거는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죠. 자, 일단 그래서 정리해보면 유방암 수술에서 로봇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결과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좀 놀랐어요, 사실은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꼭 해야 되냐 이랬는데 저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괜찮네 이러면서 좀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상 우유TV였습니다.